없었는데 달력을 보니까 이제 2018년이 2019년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되게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고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보려고요. 이번 주 하나 더 할 수 있겠죠? 일단은 지금 이야기 뭐가 있냐면 빨간 장미랑 안개꽃만 섞어가지고 꽃다발 3개 있거든요. 그거 빨리 하고 화분 배송 보내고 그렇게 할게요. 일단 안개는 제가 그 다 컨디셔닝 해놨어요. 그래서 장미를 할 건데 요즘 졸업 시즌이 되게 빨라졌어요. 옛날에는 뭐 1월 말에서 2월에 막 모여 있었는데 요즘은 뭐 벌써 한 곳도 있더라고요. 12월. 그래서 꽃값이 많이 비싸요. 이럴 때일수록 비교를 잘 하고 발품을 더 팔아서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장미 컨디셔닝 할게요. 꽃다발 3개 잡아볼게요. 바비랑 플라워 테이프. 일단 3개 한 번에 그 잡고 포장을 또 한꺼번에 이렇게 할게요.
먼저 잡고 왔는데 네. 네, 보내주셨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
보라색만 하셔야 돼요?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. 저희 한번 봐드릴게요. 또 뭐가 마음에 드세요? 홍콩으로 해드릴까요? 네네. 10분 정도 걸리거든요. 아 잠깐만요. 네. 조금 시간 촉박할 때는 이렇게 쇼케이스에서 바로바로 만드는 편이에요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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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